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죄송합니다. 서로 미안합니다. 도대체 미안해할 사람이 저희가 아니지 않습니까? 뭐 구조 과정이 어렵다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있고 답답하지만 특별히 크게 이렇게 많이 요구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 현산하고 광주시와 서구청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이제 구조를 한다는 핑계로 저희를 방패막이 삼아 시간을 지연할 게 예상이 되고 그런 게 저희는 느껴집니다. 이 시간이 오래 끌어야 대부분 다 포기할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은 손쉽게 사망자를 꺼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? 저희는 절대 용인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현산 측에 강력히 요구하는데 지금 자기들이 현재 여론전을 펼칠 때입니까? 다른 현장의 근로자들이 언제까지 저희를 이해해 주겠습니까? 그 사람들도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. 어차피 죽은 사람들 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일을 못하고 급여를 못 받아야 되나? 사람들의 여론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게 강주만의 일로 또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습니다. 어제 청원 올라온 내용이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? 그게 말이 됩니까? 24시간 지켜봤는데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. 대책이 세워지고 실질적으로 뭐가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. 도대체 저 서구청과 시청과 현사는 저 안에서 한통속이 돼가지고 무엇을 가리고 다 범죄자들 아닙니까? 정부에서 말로는 지원한다 해서 도대체 뭘 지원한 겁니까? 장관들 몇 명, 뭐 차관들 몇 명 와가지고 사진 찍고 간 것 뿐이지 않습니까? 저희는 강력히 요구하는 게 정부에서 특별팀을 구성해서 현산을 배제하고 된다면 광주시와 서구청도 빠지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주도해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. 결국은 지금까지 저희가 봐왔던 이런 재난을 일으킨 인재를 만든 그런 기업들의 똑같은 행태로 가고 있어서 저희는 그냥 두고 볼 수만 없기 때문에 나서는 겁니다. 현대에서 응? 왔을 때도 가족들한테 통보를 하고 언제 온다고 얘기를 해야지 모여서 다 저기를 할 텐데 가족들이 답답해서 밖에 나가 있는데 그때 응? 회장 와가지고 가족들 몇 명이 또 없는데 쓱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면 거의 다 합니까? 사퇴하면 거의 다 해요? 고 정경 회장이 현대를 세울 때 생명 존중하라고 생명 무시하라고 하셨을까요? 그러면서 우리 현대는 돈만 벌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? 어제 또 광주시장은 어떤 행태를 보인지 아세요? 와가지고 우리한테 다